실현장에서는 남다른 말센스와 디테일을 넣어보는 겁니다. 성패를 좌우하는 건 고객의 마음에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매출을 올려드려서 좋아요과라고 하는 애칭을 얻게 된 김주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새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사고 파는 일명 빗대면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 뭘 하면 여러분 매출이 좋아질까요? 우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긍정을 택하겠다고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생각한 대로 분명히 좋아지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실현장에서는 남다른 말센스와 디테일을 넣어보는 겁니다. 전자상거래의 거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아마존에서 젤라틴 푸딩 부문에서 매출 1위인 기업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여러분 한국분인가 알고 계세요? 그 대표님이 하고 계신 방식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직접 대표님이 쓰는 손편지라고 합니다. 이 제품을 어떤 걸 궁금해하실지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요소들을 넣고 감사 인사를 적어서 보냈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따뜻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더 감동하게 됐고 달달하다라고 하는 그런 후기들이 이어지면서 매출 상승으로 쭉 이어졌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분도요 아이스크림을 파시는데 거기에다 똑같이 손글씨를 넣어서 보내드렸더니 맘카페에 올려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계속 그 구매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이스크림을 주문했는데 아이스크림만 온다. 이거는 딱 자기의 예상 범위잖아요. 근데 거기에 좀 작더라도 어떤 젤리 두 개 정도를 더 넣어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쓰는 거죠. 소소하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젤리예요.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리니 이거 아이스크림에 같이 얼려서 드시면 더 행복해지실 겁니다. 라고 해서 어떤 메시지를, 말센스를 넣고 같이 보내준다면 고객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또 다른 어떤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에 마일리지를 쌓게 되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고객분들에게 예상 범위가 아니라 조금 더 마일리지를 쌓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성을 적실 또 다른 방법으로 스카프 업체를 좀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A라고 하는 업체는 천연 그 재료로 해서 스카프를 만들었는데 스카프만 갑니다. 근데 B라는 업체는요. 그 스카프 안에다가 어떤 걸 같이 넣어주냐면 이 스카프는요 바로 이 재료로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천연 염색 재료인 부카콧을 같이 또 넣어주는 거예요. A업체와 B업체 중에 어떤 곳이 가슴이 더 훈훈해지고 감성이 터치가 될까요? 작은 차이가 여러분 큰 차이를 만들어낸답니다. 제품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객의 관심을 더 끌고 사랑을 받는 성패를 좌우하는 건 고객의 마음에 얼마나 남아있을 수 있느냐, 바로 이것이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안 될 때일수록 여러분 작은 디테일들을 더 살리셔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사로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상 주아요과 김주아였습니다. 안녕!